가끔 집에서 사용하는 많고 많은 용품 중에 아, 요거는 돈도 얼마 안 줬는데 진짜 잘 샀다. 아주 뽕 빼고 남을 만큼 잘 쓰고 있다. 그런 제품 하나쯤 있으시죠? 요즘 집집마다 청소기 없는 집이 없고 심지어 걸레까지 빨아주는 로봇 청소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손이 자주 가는 건 가볍고 사용하기 간편함, 부담 없이 막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. 오늘은 제가 애정하는 청소용품 두 가지랑 요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첫 번째는 길쭉한 스퀴즈처럼 생긴 실리콘 빗자루예요. 예전에 욕실에서 요거를 스퀴즈 대용으로 허리 안 굽히고 물기 제거하기 괜찮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아, 이 제품은 욕실보다는 청소 도구로 더 가치가 있구나 싶더라고요. 저희 집 청소는 남편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진짜 최애템이라고 너무너무 추천한다고 그래서 색다른 관점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. 평소에 집이 항상 정돈이 되어 있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. 왜 아이를 키우거나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바닥이며 소파며 여기저기 자잘구리 한 것들로 좀 어지럽혀지잖아요. 그런데 그걸 또 청소를 하려면 허리를 굽혀서 하나씩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요게 있으면 그냥 한 번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진짜 단번에 모아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한 번에 정리를 딱 하는 거죠. 그럼 바닥 먼지 청소는 안 되냐? 네, 요게 실리콘이에요. 아주 미세한 먼지까지 잘 제거하지는 못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먼지 정도, 머리카락 정도는 잘 모아지거든요. 또 제품 자체가 한 손으로 들고 있기에도 괜찮을 만큼 가벼운 편이고요. 헤드 부분도 이 헤드 쪽 볼트를 조절을 해주면 헤드 각도의 그 힘 조절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청소할 때 이 손목에 무리가 안 가게끔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점입니다. 그리고 이 헤드가 실리콘인 게 정말 큰 장점이더라고요. 일반적인 빗자루처럼 먼지가 끼거나 머리카락이 엉킬 일이 없는 그런 구조라 한 번 더 손이 안 가도 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크게 다가오는 장점이더라고요. 또 여기다가 여러분, 양말 있죠? 집에 서랍을 한번 딱 열어보면 그럼 늘어난 수면 양말이나 빵꾸난 양말 아무거나 하나를 이 실리콘 빗자루에다가 딱 끼워줍니다. 그리고 후미진 곳이나 천장에 있는 먼지 많은 곳을 한번 청소를 해보면 이게 진짜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. 봉 자체가 얇고 길잖아요. 그래서 소파 밑이나 가전 밑부분을 쑥 넣어서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붙은 먼지는 양말만 딱 벗겨서 걸레처럼 빨아주고 계속 씌워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스위퍼 더스터라는 일회용 먼지털이에요. 블라인드 사이사이에 있는 먼지나 먼지가 잘 쌓이는 장식장 위에 TV나 프린터기 같은 먼지가 잘 붙는 전자기기 또 자동차 먼지 제거할 때 왠지 모르게 물걸레질 하기 힘든 그런 곳들을 또 간단하게 청소해 줄 수 있는 요즘 아주 최애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저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코스트코 추천템으로 아주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. 이 제품은 본체 자체 길이가 하나는 긴 거, 또 하나는 짧은 거 두 가지 제품이 있고요. 요 앞에 끼우는 정전기포도 하나는 한쪽 면만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애가 있고 아예 양쪽 모두 정전기포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제품이 있어서 요것도 선택을 해서 구입할 수가 있더라고요. 저는 처음에 이 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다가 먼지 제거도 잘 되고 먼지가 생각보다 또 덜 날리고 그래가지고 차 안에 두고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짧은 길이로도 같이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전 예전에는 그냥 웬만하면 여기저기 그냥 물걸레질로 대충 청소를 했거든요. 근데 사실 후미지고 물걸레질 안 되는 곳이 집 안에 얼마나 많겠어요. 요 제품은 일반적인 먼지털이처럼 먼지를 휘휘 털어내는 게 아니라 이 섬유조직에 먼지가 이렇게 쑥 묻어나오게 슬쩍 닦는 느낌으로 청소를 하는 그런 방법이라 먼지가 공기 중에 안 날리면서 먼지 제거가 되는 게 그게 저는 만족스럽더라고요.
진짜 여기저기 알차게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힘 안 들이고 멍 때리면서 청소하기가 딱 좋더라고요. 특히 이 긴 먼지털이는 각도 조절도 되고 길이 조절도 돼요. 그래서 에어컨이나 냉장고 위쪽 손이 잘 안 닿는 그런 책장, 현실적으로 청소하기가 꽤 번거롭고 연중 행사잖아요. 그런 곳을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. 그런데 아무래도 먼지를 털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몇 번 하다 보면 좀 보기에 더러워요. 일회용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저는 여유진 날 하루 날 잡고 그냥 액자나 선반 같은 비교적 먼지가 없는 곳부터 제일 더러운 현관 바닥까지 다 청소를 해요. 깨끗한 곳부터 제일 더러운 곳을 순차적으로 청소를 해주면 청소포 한 번 끼운 걸로도 충분히 또 알차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. 네, 여러분 혹시 이런 진짜 기대 안 했는데 너무너무 만족하는 그런 제품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꽁주부였습니다.